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진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읽기 오늘은 이 시기에서 면역관용을 유도하는 T렉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최근 시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에 CD 양성, 그다음 CD25 양성인 T렉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게 T렉의 중요한 그 마카인 폭스P3가 2001년에 확인되었고요. 최근에는 2022년에 CAR-T렉을 이용해서 첫 환자를 치료한 임상 연구가 시작되었고, 폭스P3 진세라피를 이용한 클리니컬 트라이어가 올해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전형적인 T세포가 T렉으로 컨버팅 될때 실제로 다른 폭스P3 아이소포머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확인이 필요하고, 다른 트랜스크립션 팩터라든지 에피제네틱 모디피케이션을 통해서 T렉의 피노타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전형적인 T셀과 CAR-T렉의 경우에는 억제적인 메커니즘이라든지 셀 타겟, 티슈 호밍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비보에서 실제로 조절 T세포를 퍼시스턴트 유지하거나 서바이벌을 잘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기존에 사용 중인 면역 억제제와 그다음 T렉 치료를 어떻게 조화롭게 할지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긴 하지만 고영장기 이식에서 조절 T세포를 이용한 면역 관용 유도를 통해서 면역 억제제 감소라든지 그 다음에 중단을 통해서 장기를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